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자른 거야.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. 그래서 거의 한 04년생처럼 그래요. 미안해요.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머리 하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머리를 빡빡 밀었을 때가 있어. 당연히 우리 남자인 친구들은 나중에 빡빡 밀게 될 거야. 언제요? 군대 갈 때요. 군대 갈땐 당연히 밀게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 갈때 당연히 밀었죠. 그 이전에 한번 밀었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선생님 중3 때 중3 때 아마 한 3월 초? 3월 중순? 3월 말? 이 정도였을 거야. 오늘 날씨 대빠 이상했던 거 알아 얘들아? 아까? 거의 겨울왕국 찍었어. 거의 선생님도 여기 오는데 와 눈이 딱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분당에서 대치로 넘어오는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화창했거든? 딱 오니까 야 이게 무슨 내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거를 겨울왕국에 있는 그 터널을 지나는 눈이 정말로 갑자기 눈 이게 왜 나오죠? 중3이요. 중3 때 선생님이 한 3월 중순이었을 거야. 3월 중순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뭔가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. 근데 집으로 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 얘들아. 내 머리가 너무 답답한 날. 뭔가 내 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나도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날. 뭔가 내가 그런 날이었던 거야. 그래서 내가 집으로 쭉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. 그럼 그 중간에 뭔가 과정이 있겠지. 내가 가고 있는데. 중간에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.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미용실인데 그날따라 내가 집에 올라가는데 3월 중순이니까 뭐 그렇게 날씨가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조금 이제 춥다가 조금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?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야 오늘따라 내가 진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미용실에 내가 들어갔어. 나는 들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앉아 있는 거야 미용실에. 그래서 이제 미용실 그 주인장님께서 혼자서 운영하시는 미용실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내가 딱 앉아가지고 저 머리 반삭하려고 왔어요. 진짜 충동적이었어. 좀그 이전에 반삭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중3 때 내가 반삭을 이제 그때 하려고 딱 마음먹은 거야. 반삭하려고 왔다.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몇 미리로 해줄까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바리깡으로 이제 민단 말이야. 근데 바리깡을 그냥 미는 게 아니고 이제 덧대요. 너무 짧게 잘리면 안 되니까. 나한테 몇 미리로 밀어줄까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몇 미리 있는데요? 하니까 나한테 9mm와 12mm가 있대. 그래서 9mm와 12mm가 있다길래, 뭔가 두 개를 비교하면 좀 길어 보이는 느낌 아니야? 두 개를 비교하니까 나는 지금 답답해서 자르려고 하는데 12mm는 조금 긴 느낌인 거잖아. 9mm로 해주세요. 9mm가 얘들아, 어느 정도인지 알아? 12mm가 어느 정도야? 이게 1.2cm야. 이게 1.2cm인데 이 9mm니까 9mm로 잘라놓으니까 선생님 거의 옆 구렛나루처럼 생각하시면 돼. 모든 머리가요 이 길이가 된 거야. 처음에 딱 미니까 그때 이제 내 거울을 보잖아. 아 이거 큰일 났다.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. 근데 어떻게 한번 밀었는데 그래서 다 밀었어요. 9mm로 내가 이때 처음으로 민 거야. 거울 속을 보니까 너무나도 생소한 나를 바라보게 돼.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. 어떻게 잘랐는데?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. 집에 가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시는 거야. 현아 무슨 일 있니?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죠. 그래서 나는 아 답답해서 잘랐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남중남골 나왔어요. 남중이었어요. 근데 선생님이 딱 3월 초 그러니까 1학기 때 선생님이 중3 때 반장이었단 말이야. 반장이 됐는데 갑자기 반장이라는 놈이 그 다음날 왔는데 선생님 학교가 사복이거든? 선생님 교복을 입은 기억이 없어. 사복인데 사복 입은 친구가 9mm로 반삭을 하고 학교로 나타난 거지. 선생님들께서도 기현아 우리 학교에 불만 있는 거 아니지?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거야. 아 그래도 뭐 어때? 그냥 반삭한 건데. 그래서 이제 잘 지내겠지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. 선생님 학교 때는요. 거의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갑자기 졸업사진을 찍는데 아니 얘들아 졸업사진 같은 거 찍는 거면 미리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조금 미뤘겠지.
근데 갑자기 졸업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해?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, 특히 남중남고 애들은 그렇게 졸업 사진에 신경을 많이 안 써요. 찍는다 하길래 야, 김기현 너 망했다, 개망했다 하면서 친구들이 놀리고 아, 뭐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 날짜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딱 내가 그날 학교를 갔는데 쌤 학교가 사복이라 그랬잖아. 쌤이 그날따라 뭘 입었냐면 하얀색 그 당시 뭐 아디다스처럼 이제 저지같이 이제 남중남고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디다스 저지로 이렇게 내가 위에 상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뭔가 그냥 마크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하얀색 이걸 입고 갔는데 그날 졸업사진을 찍는 데네? 나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몰랐어요. 그런데 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찍었죠. 찍고 나서 이제 몇 주 정도 뒤에 각자 졸업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졸업사진 살 거야 말 거야 하면서 자기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쭉 돌린단 말이야? 내 사진을 보니까 어떤지 알아? 배경이 있는데 얘들아, 아니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. 배경이 하얀색이야. 근데 내 옷이 또 뭐야? 하얀색이야. 그럼 봐봐, 여기가 하얀색이야. 근데 내 얼굴이 이렇게 동동 떠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래도 얘들아, 동동 떠 있는데 검정색이 있으면 그래도 아, 이게 얼굴이구나 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내 얼굴이 어때요? 9mm라니까? 9mm가 얘들아, 뭔 느낌인지 알겠어? 검정색이 안 보여. 검정색이 안 보이고 이러는 거야. 그럼 내 얼굴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. 뒷배경이랑 이제 구분이 안 가요. 그리고 내 얼굴만 이게 동동 떠다니는 거지. 이거 보고 나서 야, 이거 내가 안 되겠다. 내 졸업사진 나중에 혹시라도 내 아들, 딸이 봤는데 아빠 얼굴이 왜 이래? 이럴 수 있는 거잖아. 내가 이걸 졸업사진으로 남겨야 되나?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와, 빡빡 밀면 안 되겠다.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요. 근데 이제 또 짧게 잘렸죠. 그래요. 알고 보니까 얘들아, 선생님이 9mm로 잘랐잖아.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반삭을 하려고 했냐면 선생님 친구 중에 반삭을 했는데 반삭이 이제 좀 귀엽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무슨 느낌이냐면 고슴도치 털 만질 때더라.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지면 야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의 이 정도의 길이? 이 정도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23mm래 아니 이 원장님 뭐야? 아니 나한테 왜 처음에 9mm와 12mm만 알려줘? 아니 12mm도 짧은 거야. 근데 두 개를 알려주니까 뭔가 길어 보이네? 9mm 한 거지 나는. 나중에 얘들아 혹시라도 반삭은 꼭 그거 하세요.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하시고요. 그래요. 우리 여자인 친구들은 그래요. 근데 장점이 있어.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어. 반삭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확 끝나요. 게다가 선생님 그거라니까 사복이니까 교복을 입을 게 없잖아. 확 하고 빠르게 세수하고 집 나가면 끝인 거야. 근데 그때 이후로는 안 된다. 마무리할게 얘들아. 빠르게 8번. 졸업사진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을까요? 그래요. 8번 보자.